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제주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명절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뭐 대부분 팬 여러분들 수요 프레쉬에서 다들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뭐 명절 인사는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끝내겠습니다. 뭐 명절들 잘들 지내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구정까지죠. 구정. 구정까지 또 쉼 없이 달려가는 2022년 후반기 경마 여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명절 연휴 마지막 1호 경마에서 시원한 거 한방 잡아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체면이 좀 섰었는데요. 자, 이제 또 지난 거는 싹 잊어먹고 이제 9월 셋째 주 경마가 시작이 됐는데, 또 특히 뭐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이 돈들 많이 쓰셨을 텐데, 추석 때 지출됐던 여러 경비들, 자금들 또 많이 좀 걷어드릴 수 있게 조철도 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가장들, 아빠들 돈 많이 쓰셨죠? 내일 조철의 예상이 좀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추석 명절 때 쓴 것도 싹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멋진 날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벌써 여러분들 문자 신청들 뭐 많이들 해주고 계신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입금자 명을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돈만 넣고 입금자 명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번호를 어디에다 보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 핸드폰으로 입금자 명을 문자로 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항상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뭐 하루 전, 이틀 전 다 상관없으니까요. 자,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인데요. 제주 8개, 부산 8개, 총 16개 경주가 열리는데요. 제주는 3개, 부산은 4개.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승부처를 좀 잡았습니다. 제주 경마는 3경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1, 4, 7,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6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전달을 해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예상에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뭐 방송 스타트 하면서 좋아요는 꼭 하나씩 좀 누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6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대가리에 붙여서 후착 찍어먹기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제주 3경주에 뭐 불안한 인기 마필도 말씀을 드렸고, 어떤 놈에다가 한방 좀 힘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오늘
뭐 사전 인기도를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가 배당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능력마저 7번 마 백록하늘 데뷔일에 2연승 거두고 있는데 3연승 질주에 별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취 입전개가 가능하고요. 경주거리도 늘고 뭐 승군전 맞고 했습니다마는 자 이번 경주 7번 마 백록하늘에 대가리 붙여서 불안한 인기마 꺾어내고 예치권 10장 스타트로 한방 조철에 찍어먹기 승부처 불안한 인기마 꺾어내고요.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 뭐큰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찍히무는 짭짤한 상한가 내지는 한구라가 가능한 그런 경주죠. 7번 마 백록하늘을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등급 치고는 조금 강편성인데요. 이게 제주 3경주는 지나갔죠. 제주 6경주. 자, 이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아마도 현장 가면은 우리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이 2번 마 용천호우. 뭐 마필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원유리에서 김준호로 바꿔놨습니다. 심도연 마방에서 자 이런 거는 좀 원유리 기수가 오늘 뭐뭔 일이 있나요? 다른 말 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원유리 타든 원유리 기수가 그냥 그대로 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김준호 기수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 선행까지 쏘고 나갈 수도 있고. 선입전개, 출입전개 다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 마 용천호우 인기 대가리가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도 후차권에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3번 마 네온 여신 박성광이가 타고 기습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진로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강수환의 강남 소년, 거기에 강남 재벌, 요놈도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뭐두 강남 시리즈가 또,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번 마 성읍 장군도 승군전 맞았습니다마는 조희연 기수하고 호흡이 딱딱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번 모두 배당을 내면서 들어왔던 6번 마 성읍장군, 거기에 8번 마 달의전사도 꾸역꾸역 걸음이 올라오고 있는 착순권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마필인데 8번 달의전사가 있고 9번 마 거서간도 이제 선행에서 선입으로 각질 변경을 좀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 변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이 12번 마 개성강국 역시도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한타임 늦은 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자, 일단 6경주죠. 자, 이 용천호우라는 마필이 뭐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단지 이제 경주거리가 1110m로 늘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좀 변수가 될것 같아요. 부담 중량이야 뭐 55kg인데 얘는 57까지 달고도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2번 마 용천호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좀 전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짤막하게 단평을 드렸는데, 이 1번 마 협객부터 12번 마 개성강구까지 자빠이 때렸던 마필을 한 놈을 노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보시면 최근 경주에 계속 발걸음을 숨기고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지금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2번만 용천호우를 놓고 때리면 뭐한 두세 방으로 압축을 할 것이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를 아예 대가리로 가면 한 서너 방 되겠죠. 현장까지 이거는 꼭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철이 노리는 요 달러박스가 약간 배당판도 그렇고 꼬랑지를 말고 가는 분위기가 있으면 2번 용천호우를 놓고 때려야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하지만 조철이 원하는 배당, 원하는 흐름으로 지나갈 때는 얄짤없이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또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경마라는 게 항상 빨갱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배당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때려 먹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2번 마 용천호우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미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조철이 또한 마리 또싹 뽑아놓은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려 보겠습니다. 제주 6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제주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8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한라마 1등급이고요. 1610m 핸디캡. 요번 경주는 부담 중량을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팔리는 인기 마필들의 부담 중량들이 직전 대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약간의 변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노리는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중심으로 8마리 단출한 출주입니다. 그래서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할 마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은 싹 꺾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자, 이번 제주 8경주, 일단 놓고 때릴 대가리는 6번 마 돌격개시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박성과인가 타고 선행을 받았는데, 이 강력 추천하고 전농왕한테 깨졌어요. 복승식 40배가 나왔는데 다 와섰다였죠. 다 와서 그 직전 대비 무려 10.5kg가 더 올라갔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마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플러스 7kg, 플러스 7kg. 플러스 4.5, 플러스 9.5, 뭐 대부분의 마필들이 뭐 1번 마 산왕거미 같은 건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그대로고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부담이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 자, 그래서 자, 이 6번 마 돌격 개시를 대가리로 놓고
현장에서 뭐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팔릴 거예요. 1번만. 산왕거미, 요놈 하나만 빼고, 산왕거미도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돌격개시를 놓고, 한라마 1등급, 뭐, 최고 레이팅까지가 뛰긴 하는데, 센 놈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6번 돌격개시는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당연히 막건수는 압축을 해야 되겠고요. 불안한 인기마 필들도 꺾어내고, 불안한 인기만 두 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뭐, 대끼리, 준대끼리까지도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이런 거를 꺾어내고, 한방 찍어먹으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장안가를 또한방 때릴 수가 있겠다. 뭐 요런 거는 삼장 삼복 돌돌말이로 갖다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팔경주 뭐 적중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벤츠 한대 한번 날라가시자고요. 자 제주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3경주, 6경주, 8경주, 제주 3경주,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해봤고요.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죠. 1, 4, 7, 8. 오늘 부산 경마는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1경주,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산 6군 1000m 별정 A형이고요. 2세 암말들 루키들입니다. 2세 암말 루키들. 자, 요 부산 1경주 약한 상대 만난 그레이트 미스라 그랬죠. 아, 5번이네요. 6번이 아니고. 마번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5번. 데뷔전에서 상당히 전개가 꼬였습니다. 이 외곽으로 밀려 돌면서도 상당히 근성을 보이면서 들어왔던 5번마 그레이트 미스. 상대도 엄청 센 놈이었죠. 이거 즐거운 여정. 승군전에서도 널널하게 또 대가리 친 놈입니다. 얘가 잘뛴 거지, 그레이트 미스가 못 뛰어서 2착을 한게 아니다. 뭐, 최근에 코리아컵도 우승했죠. 이 최기용 마방. 분위기도 좋습니다. 직전에 상대가 세서, 또 전개가 꼬여서 2착을 했던 5번마 그레이트 미스. 자, 요거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거, 부산 1경주는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해설을 해드리면서, 자, 요거 부산 1경주에 대해서 어떤 놈의 한 방을 노리고, 어떤 놈이 복병이고, 어떤 놈을 불안한 인기마로 안 본다. 덜 본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자, 요거 부산 1경주는요.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한 거 거의 똑같은 말인데 또두번 얘기하면 시간만 가죠. 요거 부산 1경주 프레시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은 꼭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어제 거 방송을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이 4경주하고 8경주라고 그랬죠. 부산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별정 B형, 레이팅 35점까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대가리가 한 놈이 있고, 대가리가 한 놈이 있고, 안악자리가 한 놈이 있고, 자, 이래서 노리는 경주인데, 요번 경주가 아마, 현장 가시면은요, 부산 자경주. 1번 오케이썬더, 그 다음에 8번 윈드크로스, 그죠? 윈드크로스는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돼지 스페셜의 윈드크로스, 한 20배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이 8번 마 윈드크로스. 자, 1번 오케이썬더가 선행을 가고, 8번이 취입으로 올라오고, 1번, 8번. 요게 대길이가 아마 팔릴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딱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요 1번과 8번 사이에 낑겨 들어갈 한 놈. 낑겨 들어갈 한 놈. 자, 일단 요번 경주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1번 오케이썬더를 위시해서 2번 고수의 파워도 빠르고, 4번 골드탭이 빠르고, 6번 킹보스의 또 순발력도 있고, 뭐 외곽에 11번 닥터 콩순이도 선행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이렇게 선행마가 많은데 얘가 떡하니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다실바의 1번 오케이 썬더가. 자, 1번 마 오케이 썬더는, 지금은 이 직전 경주도 선행을 갖고, 최근에 이 앞에 좀 붙는데, 얘는 하위군 시절에, 육군 시절에는 추입으로도 또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행을 뺏기면 뭐 따라와도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 8번 마 윈드클로스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2착 2번, 3착 2번 뭔가 이게 한타 결정력이 없습니다. 항상 그 추입마들은 놓고 때리면 좀 불안하죠. 바닥에서 꾸역꾸역하고 있다가 날라올 때는 뭐 기분이 째지는데 한 요만큼씩 부족하게 3착, 4착하고 이러면 하이바 뚜껑 열립니다. 자, 윈드크로스 1번 오케이션도 뭔가 이게 5% 10% 부족한 그런 대끼리 막권인데 자, 일단은 그래도 조건이 좋아진 1번 마 오케이 썬더를 좀더 좋게 봅니다. 조건이 좋단 얘기죠. 그래서 이 8번 윈드크로스는 받치기 이상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1번 마 오케이 썬더와 다른 놈 하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경마죠. 자, 혹시나 뭐 2번 고수의 파워, 4번 골드탭, 6번 킹보스. 이거 6번 킹보스가 아마 선행을 추라야 할것 같은데요. 4번만 골드탭도 빠르고. 자, 요런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인기마들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는 자, 요번 부산 사경주의 제대로 하나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현장에서 요 1번 마 오케이 썬더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 먹기 경주로, 지금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현장에서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좀 더, 상태가 좋고, 깔끔하다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자, 이 일본 OK 썬더를 놓고 찍어 먹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아예 달러 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만약에 일본마 OK 썬더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엮어가는 자 그런 메인 승부가 4경주다. 요거 현장에서 제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조철은 뭐 허무맹랑하게 배당을 노리고 허무맹랑하게 뭐 일부러 고배당만 노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죠. 제가 먹을 수 있는 좀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마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자, 어쨌거나 일본마 OK 썬더는 대가리가 됐던, 주력 한 방이 됐던, 노릴 마필이고, 중요한 건요 일본마 OK 썬더가 아니고, 자, 이 8번마 윈드크로스는 잘해야 바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마 오케이 썬더하고 완장으로 한방 매길로 아마 제 생각에 한 2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가 두개 승부처가 남았는데요. 부산 7경주와 8경주. 자, 먼저 부산 7경주 달러박스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6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입니다. 제가 요 위에 7번 KK1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맞냐? 아나짜리 한 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7번마 KK1이 직전 경주에 김혜선이가 타고 꾸역꾸역 날라 들어왔습니다. 요번에는 또 신랑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와이프가 타고 들어왔는데 신랑이 못 끌고 들어오면 또 개망신이죠. 뭐 승군전도 아니고. 자, 하지만 이게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게 직전 경주 그야말로 쥐어짰는데요. 기수가 박재희 기술에서 좀더 무서운 거는 있는데 이거 경부대로 새끼죠. 경부대로. 경부대로 자마들 중에서 뭐 그렇게 잘 뛰는 놈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KK1은 자기 박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KK1도 좋지만, 자, 이번 경주에 노릴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 노릴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좀 한번 놓고, 노려야 될 그럴 경주입니다. 자, 1번 BK 뉴문. 이게 계속 12번 게이트, 뭐 11번 게이트. 그죠? 근데 얘가 안쪽 게이트 들어와 있을 때는 성적이 조금 더 나왔어요. 이때는 오차기였는데. 자, 이번 경주 이게 정도윤 기수가 타서 아마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코스 2점에. 기습 선행으로 뭐 2조 강영곤 마방이 그런 마방 아니에요. 배당을 좀 내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자 1번마 BK 뉴문 허를찌를 선행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번이고 2번마 트래픽 마빈 마린 약간 외곽을 돌면서 꾸역꾸역대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것도 자, 이번 경주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 붙는다면, 뭐,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자, 이 4번마 로얄 페넌트가 직전 경주 우리가 좀 노렸던 마필이죠. 7월 15일 날.
야, 이 공백 때문에 그런지 아직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좀 당분간 지켜보는 마필로 하고. 5번만 위너스 타임. 혜선이가 늘어난 경주거리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인데요.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요. 58kg. 박재희 기수의 7번 KK1도 직전 대비 부담이 좀 올라갔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한 그런 걸음이라 가지고, 자, KK1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대가리 놓고 공략하기는 좀 껍껍하다. 9번마 바벨 드리머도 꾸준하게 지금 뭐 3착, 2착, 3착. 서강주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서강주한테 그냥 맡겼어요. 토마스 마방에서. 뭐 직전 대비 얘도 3kg가 올라갔죠. 9번마 바벨 드리머. 이놈 역시도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자, 그런 경마입니다. 자, 이 중에 이 7번마 KK1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 있다. 아, 그래서 자신있게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분명히 최근에 만났던 상대들보다는 약한 상대들을 만난 것 같다. 오늘 부산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뭐 상한가까지는 글쎄요, 뭐 그렇게 큰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는 몰라도 두툼하게 예측권 10장만 갖다 때려도 일단은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부산 7경주 달랍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정 B형. 자, 레이팅 65점까지. 자,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 역시나 별정 B형이기 때문에 이 핸디캡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핸디가 직전 대비 한 3kg에서 5kg 사이 정도씩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번 경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주 경마도 그런 경주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면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인기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승군한 마필이 있다든지 감량 기수가 탔다든지 이래서 부담 중량을 맞춘 그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런 걸 알고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본 3경주 마지막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3두 중에 한 놈은 왔다. 자, 이 4번마 동트자보이가 있고요. 4.5kg 쪘죠. 4.5kg 올라갔고. 최근 좋은 모습도 보이는 7번마 얼라이브 캡틴이 있습니다. 박재희가 탔고. 요것도 3.5가 올라갔고요. 거기에 9번마 갤럭시 로드도 최근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재 최시대가 탔는데. 자, 요놈은 이제 고노찬이가 타면서 마이너스 4kg를 뺐어요. 직전 경주에도 갤럭시 로드가 이게 몇 킬로 달았습니까? 55.5. 그죠? 55.5 킬로. 이번에는 부산
부담 중량이 너무 이제 높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김길중 마방에서 권오찬이를 태워놨어요. 일단은 부담 중량에서는 9번 마 갤럭시 로드가 앞선다. 단 기수가 권오찬이란 핸디캡이 좀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들의 결정입니다. 자, 4번 동투자보이, 7번 얼라이브 캡틴, 9번 갤럭시 로드. 뭐 아마 현장에서도 이세 마리 위주로 조금 흘러갈 것 같은데. 자, 이 중에 한 놈이 대가리고요. 이 중에 한 놈이 대가리고 나중에 배당을 노려볼 놈들이 또 있죠. 자, 3번만 영천 솔레미오도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과 사대가 잘 맞죠. 조철이 요거 들어올 때는 쌍대가리 놓고 추천을 해드렸죠. 이 7월 1일도 인기 3위 팔릴 때. 쌍배당이 뭐한 10배 넘었던 것 같은데, 한 방짜리로. 자, 영천 솔레미오. 직전 경주는 빼드렸죠. 안 된다고. 에이 솔로몬의 동투자 보이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 3번만 영천 솔레미오가 안쪽 게이트를 받았어요. 거기에 2번만 썬더킹도 있습니다. 발빠르기로는 2번마 썬더킹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여기 기수가 누굽니까? 유연명이에요. 일단 조지고 나갑니다. 2번, 3번이 앞장을 깜과 동시에 자, 이 4번 동트자보이 얘도 앞에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좀더 뛰는데 물론 뭐 선입으로 계속 2착, 2착을 했는데 선행으로 얘가 넘어가 버리면 얘가 쌍벌이죠. 직전 대비 4.5km. 그렇게 무리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1800이기 때문에. 자, 이 오렌지 게라지도 무시 못하죠. 계속 안될 듯, 안될듯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도 선행 전개하는 마필이고. 뭐, 7번마 얼라이브 캡틴은 선행마가 앞에서 1열, 2열, 3열 이러고 선행마들이 쭉 같이 외곽을 타고 돌면 이 7번마 얼라이브 캡틴 같은 거는 자리 잡기가 또 곤란할 수가 있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흙 맞으면 좋을 게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변수가 좀 있겠고 9번마 갤럭시 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승기수에 좀 약점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에 4번, 7번, 9번. 4번, 7번, 9번. 자, 요 동투자보이. 7번 얼라이브 캡틴, 9번 갤럭시 로드. 자, 요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자, 필요 없는 인기마들 걷어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메인으로 한방 조질만 하다. 메인으로 한 방. 그래서 479 중에 우리의 달러 박스 한놈 대가리가 있고, 자, 팔리는 인기 마필들 이외에 여상한 놈,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또 붙어갈 겁니다. 자, 그런 놈들은 여러분들이 꼭 배당으로 챙겨가시고, 삼복이나 삼상 같은데 꼭 붙여가셔야 됩니다. 조철이 보내는 마번 중에서 이거 뭐야 하는 마번 있죠. 완전 똥말이나 뭐안 팔리는 말이나 이런 거. 배당판 보고 배당이 너무 크니까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뭐하러 그 미친놈도 아니고 이상한 마법 날리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마법이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돼? 안 돼? 돼? 그런 마법 날라오는 거 수도 없이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 일요일 날 추석 휴장전 경마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 잡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1번, 3번 때릴 때 3번 고블린이라는 마필이 거의 백판이에요. 복승식 기준으로 한 30배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 때 메인 승부라고 정해놓고 그 똥마를 모아라 주력 한 방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날라오잖아요. 그죠? 매경주 그렇게 날라오면 조철이 이런 예상가 안 하죠. 뭐하러 예상가요? 그냥 그런 거나 베팅하고 말. 경마라는 게 이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번 걸릴 때, 먹을 때 많이 먹어야 한구라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매경주 욕심내지 마시고, 자금 조절 쭉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한구라, 두구라, 세구라 찾아올 겁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이렇게 해서 부산 8경주에 달러박스 예상까지 모두 9월 16일 금요일 조출에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제주 3경주, 6경주, 8경주, 부산 1, 4, 7, 8. 그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가 6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자,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9월 16일 금요경마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